네, 오늘 제가 사용할 고기는 냉동 호주산 홍두깨살 300g 준비해 놨고요. 먼저 육회에 들어갈 마늘부터 다지고, 그 다음에 고기의 표면을 제거해 준 다음에 고기 채 썰어서 소금 간 후에 냉장 보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늘부터 다져줄게요. 자, 이제 고기의 표면을 제거를 할 텐데, 지금 제가 이 고기를 냉동실에 있다가 한 냉장고에 3시간 정도 놔뒀다가 지금 한 10분 정도 상온에 꺼내놨는데 벌써 이렇게 핏물이 생기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고기가 너무 꽝꽝 얼으면은 아예 칼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지금 이 정도 상태가 썰기는 가장 좋은 상태이고, 대신에 썰고 나서 핏물이 생기면은 육회가 맛이 없어지니까 핏물 제거에 특히 유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기 표면을 먼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표면을 잘라낼 때 썼던 도마와 칼은 세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기 채 썰어 볼 건데, 여러분 고기 채 써실 때이 고기 결을 한번 확인하시고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 주셔야 나중에 드셨을 때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채 썰어 보겠습니다. 채썬 소고기에는 이제 소금을 넣어서 밑간을 미리 해주겠습니다. 소금은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넣어서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 30분 정도 밑간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나서 밑간이 다된 고기고요. 지금 이 상태로도 지금 물기가 좀 있어서 물기 제거를 한번 더 해주고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넣어주시고 설탕 두 숟갈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숟가루 뿌려주시고요. 간장 0.5티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추장도 역시 0.5티스푼 아주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미원도 약간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1테이블스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섞어주시면 육회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육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육회 만들어 보았는데요. 고기만 주의해서 고른다면 재료도 많이 필요 없고, 싼 값에 집에서 육회를 무한정 즐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밖에서 비싸게 사드시지 말고, 직접 한번 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